함께하는 쇼테카! 이번 손님은 누구일까요? 구아유 어서오세요! 와! 웬일입니까? 맞아요, 떡볶이 준비해놨어요, 떡볶이 여러분. 예, 조금만 가깝게 오세요. 예.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인사하면 주실 거예요. 아,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이제 오늘 딱 데뷔 쪼꼬미로 14일 차 되시나요? 네, 네, 2주 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2주 파티로 저희가 떡볶이 파티 준비했어요. 예, 네,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해요. 네. 오른쪽이 여고생 컨셉. 맞아요, 오늘. 아, 일명, 우리 팬분들이 일명 울엄마 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안 그래도 그 이 팔에 뭐를 차고 계셔가지고, 예, 선도, 예, 우리 저기 다영씨 오락부장, 예, 루다 착한 선배, 여름씨 선도, 수빈씨는 우리 팬분들이 저기 잘 안 보인다고, 뭐지? 학교밖에 안 보여. 이랬거든요. 학교 짱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맵짱이가 있고요. 아~ 왼쪽에는 맵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나 맵찌리인데 맵짱이고. 맵짱이 도전해보자. 다영아 너도 도전해봐. 난 맵찌리. 너 맵짱이 도전해. 맵찌리. 너 맵짱이 도전해. 맵찌리 도전해. 도전해. 아, 템이 오졌다. 언제 도전. 지금 드셔도 돼요. 네, 바로 앞에 있는 거 시식하라고 지금 막 만든 거예요. 정말요? 네, 쪼꼬미 온다 그래서 바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네 명이니까 맵찔 하나, 맵짱 그래? 하나. 아, 좋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맵짱. 아. 어, 진짜 따끈따끈. 진짜. 맛있다. 맵찔이도 매운데? 맵찔이 조금 매콤함이 있는데. 네. 아, 맵짱이는 뒷맛이 강렬해요. 바꾸셨죠? 너무 매운데? 아니야, 되게 얼큰한 맛이야. 몰카 안 해요, 몰카 안 해요. 맛있는데, 맛있게 매워. 맛있게 매워요. 네, 난 저거 네. 먹으면 되겠다. 먹어봐, 다요. 매워, 매워. 먹어봐. 근데 딱 학교 앞에서 파는 맛. 매워. 맞아요. 오늘 집 컨셉 너무 딱 좋아요, 진짜. 이게 학교 앞 맛. 이거 너무 매워. 너무 맵다.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매운데 잘 먹는데? 야 진짜 매워. 아 맵다. 아 매워. 일단 무대 이러고 나 올라가야 돼.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료 시키세요. 음료. 저는 학생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학생은 아메를 먹어야지.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로 드릴게요. 네. 네. 저도 아요. 아 두 잔이요. 저는 라임 모히또 먹을래요. 좋습니다. 라임 하나. 저는 초코라떼 아이스요. 네, 초코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매니저님 같이 계세요? 네. 어, 챙겨 드릴게요. 매니저님 아요. 모기. 아 드리고 어 뭐가 있어요? 모기요. 아 모기가 있구나. 맛있다. 네, 가을 모기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안 먹어 이거 맛있는데. 다섯 잔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예 네, 지금 이제 교복을 이렇게 참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이번 주 컨셉이잖아요. 네. 예 네, 이거 아까 얘기 잠깐 드렸는데 오락부장, 학교장 이것들 이렇게 다 이게 어떻게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이미지에 맞게 그냥 정해줬어요. 어울리는 사람한테 정해주셨어요. 약간 아, 얼굴로 뭐예요? 정해진 거죠? 응. 얼굴이 학교장, 얼굴이 오락부장, 얼굴 착한 선배, 얼굴 선도. 착한 선배는 이거는 다시 해야 돼요. 아 왜요? 착하지만 착하지만 뭔가 조금 뭐야? 조금 어, 때때로 다른 선배로. 우리 루다 씨가 리더로서 지금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힘드신 것도 좀 있죠.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펜츄 리더 제가 아. 멤버들에게 이렇게 다 받아주고 산답니다. 아,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 루다 씨 받아주시는 김에 저희 소원도 하나만 받아주세요. 소원이 무엇이신가요? 사실은 여기 왼쪽에 계시는 촬영 감독님이 너무 팬이세요. 우와! 네, 우리 감독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감독님 눈이 앞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눈 크죠? 네. 네. 네, 여기 왼눈으로 준비해놨는데 우리 감독님한테 윙크 한번 보내주면 어떨까. 예, 어우 지금 야 네. 정말 이런 직업 만족도 500%예요. 하나, 둘, 셋. 이야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그러네요. 아 행복합니다. 네, 자, 아 드리고요 우리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톱 네일도 오면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네, 학생이라 네일하고 다녀요. 그렇고 학생이 네일을 해야지. 아, 그럼요. 학생이 네일하지 엄마 네일하겠어요. 라임이죠? 네, 라임하고 초콜라떼 이제 곧 나갑니다. 아, 바로 나왔어요. 네, 빠르다. 초콜라떼 맛있게 드셔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루다스 그러면 리더라 고충이 정말 없어요? 이건 좋다. 이건 좀 힘들다. 있으세요? 사실 거의 고충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쪼꼬미 분들이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만 하면 저를 샤랄랄라 놀려줘가지고 정말 행복해요 멤버들도. 아, 잘 맞아요. 우리 저기 우주소녀에 있는 리더분이 엑시 양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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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가 리더를 해보니까 네. 네. 좀 그 리더의 고충을 알겠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주소녀는 10명이라 정말 힘들 것 같아. 저희는 4명이라 그나마 좀 제가 리더로서 공분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소녀 리더 엑시 양에게 메시지 한번 담아주면 어떨까요? 내가 리더를 해보니까. 리더 선배 엑시님. 엑시 선배. 엑시 선배 선배님. 리더 엑시 선배님. 정말 10명을 항상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번 타이틀곡 흥칫뽕이잖아요. 흥칫뽕. 네. 네. 가끔 이렇게 특별 멤버도 좀 나와주는데. 네. 그렇잖아요. 아, 뭐 해외 아티스트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셀럽이 있다면. 네. 해외 아티스트 상관이 없다고요? 네, 그냥 가능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오락부장 다영미의 의견은요. 네. 칼디비 선배님이랑 칼디비 선배님이랑 흥칫뽕! 야, 칼디비 선배님이랑 컬처 따님과 함께 컬처님께서 우리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컬처님이 또 나이가 어리시니까 제가 컬처님의 마음을 사르르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칼디와 컬처님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른 멤버들은 생각해본 거 있으세요? 저도요. 요즘 섭외 순위 1순위예요. 굉장히 핫하시잖아요. 루다 씨는요? 저는 근데 조금 더 못되다가 컬처님과 더 하고 싶어요. 컬처 너무 같이 하고 싶어요. Hi culture. I want you. 아, 메시지 보내실 거예요? 네. 아, 이쪽에 보내주세요. Hi culture. We are 쪼꼬미. We are your big fan. 네. Bye bye. 아, 좋습니다. 잘한다. 아, 오늘 명상 메시지를 읽으세요. 너무 최신식이야. 아, 맞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또 우리 엄마 교복 입고 오셨으니까 그 감성 맞춰드린 겁니다. 네. 예, 예. 자, 그럼 오늘 메시지 릴레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 흥칫뽕이 정말 흥행 보증 축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금지곡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메시지 한번 담아주시면 어떨까요? 둘셋 흥칫뿡냐 흥칫뿡냐 나만저 휘는 내라 흥칫뿡냐 흥칫뿡냐 고3들 힘내래 흥칫뿡냐 흥칫뿡냐 문의 하는 게 수능 금지곡으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흥칫뿡 아우 문제 풀다 계속 아우 이거 생각도 안 되는데 아 좋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힘날 것 같아요 예 견뎌낼 수가 있고 아 그러면 지금 또 예, 떡볶이 드시고 예 좀 매운맛 좀 느끼셨으니까 네. 이럴 때는 너무 매워요 예, 디저트가 필요합니다 아 또 있어요? 예. 아이스크림 네. 아 너무 매워 진짜? 제가 안 그래도 이건 제가 직접 드리는 아이스크림인데 거짓말 이게 아 제가 드리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로 진짜요? 거짓말인가 봐 새벽 2시에 만든 아이스크림 거짓말 아, 새벽 2시에 만드는데 어떻게 안 녹았어요? 기다려보세요 냉장고에 넣어놨나? 네. 자 예쁜 아이스크림 인형. 자, 여기서 제가 또 아이스크림.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자, 요거 이렇게 드리는데. 하시다 초코맛. 네, 너무 작은 딸기. 것만 드리면 흥칫뽕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여기요. 우와! 누구? 거짓말. 아, 사오신 거죠? 제가 만들었어요. 최세카 1화를 참조해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만들어봅니다. 최고, 진짜 최고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아이스크림도 받으셨으니까 이쪽에 옛감성으로 스티커 사진 한번 몇 개 남겨볼까요? 아, 네. 네, 좋아요, 우리 조금이. 스티커 사진 감성 아시죠, 여러분? 네, 알죠, 알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스티커! 하나, 둘, 셋. 이번에 뭐?
하나, 둘, 셋. 시선은 딴 데 봐야 돼요. 어, 그래? 이쪽 봐라, 이쪽 봐라. 하나, 둘, 셋. 그런 거 안 했어? 네. 아이고, 좋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작년에 좀 놀았어요. 애들 좀 노셨어, 당신. 네. 아, 우리 여기 있는 스태프들 너무 다 행복해합니다. 지금 아, 표정을 보면 알아요. 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도 행복하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MC 북미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쪼꼬미 언제든 오시면 제가 그런 아이스크림 100개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요? 네. 내일 올게요. 100개 지키셔야 돼요. 100개 지키셔야 돼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보통 많이 하죠. 보통 많이 하는데 아, 어쨌든 아, 그런 마음이고요. 자, 우리 쪼꼬미 지금 떡볶이 너무 맛있게 드셨는데 또 아, 사실은 이제 또 무대를 뿌셔뿌셔 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 아, 정식 퇴근 아, 네. 우리 뭐 밤 스케줄 완전히 다 끝내놓으시고 드실 수 있을지까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 식사도 괜찮습니다. 떡볶이 한 박스를 드릴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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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쪼꼬미의 셰프 있습니까? 쪼꼬미 셰프? 저희 다 요리 좋아해요, 냅다. 냅다 잘 만들어요? 네. 자, 그러면 대결 맛대맛 한번 해주시고. 네. 아, 집에 가서 또. 잘 먹겠습니다.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쪼꼬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우정 샤르르에게 다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우정 샤르르 떡볶이 많이 드세요. 샤르르 사랑해. 오늘 무대도 재밌게 봐주세요. 사랑해. 네, 쪼꼬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파이팅. 안녕. 안녕. 봐요. 떡볶이 먹으려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